오랜만에 짜파구리. 오늘은 짜파구리 요리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200명 구독 축하 축하. 200명 구독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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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축하해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200명이 200만 명이 될 수는 없지만. 빨리 먹어야겠다. 배고파요. 죄송해요. 쉬우겠어요. 저는 짜파게티 딱두개 끓여요, 두 개. 항상. 하나는 뭔가 아쉬워. 그래가지고, 두개 끓여요, 두 개. 왜냐면 또 이걸 먹고, 소화시킬 겸 헬스장 가요. Let's go. 요즘 헬스장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, 몸이 좀 달라졌나요? 예, 지금 이제 좀, 괜찮아요. 나 단백질을 많이 안 먹어서 지금 요즘에, 댓글에 막 쩝쩝댄다 그러는데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 뭐 쩝쩝 되겠습니까? 뭐 예의 없게 예의는 있는 사람이에요. 좀더 이렇게 예? 자극을 주기 위해. 이해하시죠 여러분? 그쵸? 너그러우시니까. 점심에도 면 먹었는데 또좀면 먹네. 이게 좀 든든하게 먹고 가야 운동이 잘 돼요. 힘이 딸려가지고 막 어우. 저희 집 김치가 고춧가루 너무 매워. 진짜로. 근데도 땡겨. 그 알죠? 맛있게 땡기는 거. 와. 그러니까 200명 됐으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, 여러분. 진짜. 나 이렇게 몰랐어. 이렇게 될 줄. 한 2,000명 갑시다. 이제 누르셨으니까, 그 뭐야, 주변 분들 좀 이렇게 독려 시켜가지고, 좋아요 누르게 해주고, 구독 누르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, 여러분. 뭐 돈 듭니까?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고, 노력하잖아요. 요즘에 이 소리 많이 들어. 유튜버를 키면 제가 나온대. 좋은 거예요. 제가 원하던 바, 원하던 바. 그쵸, 여러분? 김치가 이제 마지막 포기 남았어요. 그래서 이거 어머니 보고 계시면 엄마 김치 한 포기, 한 포기 아니라 김치 좀 갖다 주세요. 요즘 완전 운동을 너무 빡세 해가지고 제가 알을 그 근육통이 심했었어가지고 온몸에 막 열로 가득하고 막 짜증이 엄청났어요. 막 딱 쑤시고 그래가지고 막
지금 좀 낮았어요. 이것도 보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, 좋아요 힘이 돼요. 저 여러분 힘 좀 주세요. 힘 진짜로. 봄이 오잖아요. 봄에 힘. 꽃이 피잖아요. 힘. 뭔 소리죠 이게? 그래도 제 은근히 팬이 있더라고. 감사해요. 너무 계속 봐줘요. 그래도 피드백 주시고 고마워요. 그분들은 다 이제 복 받을 거예요. 진짜로 보세요. 복 받지. 되게 되게 사소한 고민 하나 말해드릴까요? 진짜 사소한 고민인데, 딱 집에 퇴근하고 오는 길에 저 집 쪽 길목에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말을 팔아요. 딱 길거리에서 20장에 뭐 만원 5천원인가 뭐 이래요. 몇 양말 막 스포츠 양말. 근데 요즘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여름이니까 양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. 뭐 반바지도 입을 수 있고 운동할 때도 입고 편하게 이제 입을 수, 신을 수 있는데 그거를 살까 말까를 고민이에요. 그게 왜 고민일까요? 뭔가 거기서 뭔가 기다리고 사고 막 뭔가 그 모습이 참 그런 게 있어. 뭔가 아주 아실 거예요. 아시는 분은 좀 약간 창피는 아닌데 이게 약간 아 그냥 가자 뭐 인터넷에서 사자 뭐 이런 거 있죠. 아 몇 양말 그렇게 왜 싼 이유는 싼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거. 근데 사고 싶어. 생각나요. 왜 안 산 걸. 갑자기 계속 떠오르네. 지나오는 길이. 뭐 양말 평생 신으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먹고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좋은 상품을 이렇게 갖고 구매하셔가지고 또 유통해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판매하는 건데 다음에는 사겠습니다. 예. 다음에는 오는 길에 또 계시면은 사야지. 그분들도 열심히 사시는데 젊은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. 어르신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열심히 살았어요. 자식 때문에 다 아시죠? 모르면 바보 멍청이 똥구멍. 이걸 먹고 헬스장을 좀 늦게 가려고요. 왜냐면 사람 너무 많아. 기구 하나 하려면 좀 눈치 막 보면서 아 저 써도 될까요? 이런 이제 멘트 또 날리고 진짜 많아요. 와 운동인들이 너무 많아. 좋은 현상이죠. 자기를 관리하잖아요. 자기를 사랑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고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얼마나 좋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? 당장 나가세요. 헬스장 앤 러닝 하러. 금방 더워질 것 같아요. 와 운동 좀 하면 땀이 막 주르륵 나는데